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위입니다. 후! 오늘은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좋아해주시는 컨텐츠, 새로운 브랜드 온라인 탐방 시간인데요. 제가 최근 눈팅 중이었던 힙하고 스트릿한 무드의 브랜드만을 모아봤어요. 아무리 봐도 우리나라 브랜드들 너무 잘해. 자, 그럼 새로운 브랜드 탐방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카락터라는 브랜드예요. 공은 굉장히 가독성 좋고 아카이빙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캐주얼하면서 힙 에스닉까지 살짝 품은 브랜드라서 제가 직접 시도해보고 싶은 마음이 뿜뿜하는 브랜드인데요. 불규칙적인 스트라이프 디테일이 예뻤던 저 니트 후드와 가머트 워싱이 들어간 롱슬리브인데 아플리케 자수 디테일이 너무 예쁜 거야. 그리고 카고 팬츠도 입체적인 포켓 디테일이 실물로 한번 너무 입어보고 싶네요. Stalkers. 다음은 프리커라는 브랜드인데 인스타 눈팅만 하다가 최근 팝업에 초대받아 실물 영접 했습니다. 사실 이 브랜드를 주의 깊게 봤던 이유는 바로 이 니트 때문입니다. 이중으로 그물짜임처럼 이거 진짜 짜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이 니트가 되게 완성도가 높은 것 같아서 보러 가고 싶었어요. 실물로도 예뻤던 니트였는데 아우터들이 솔직히 좀 더 눈에 가더라고요. 고프코어한 감성에서 힙한 느낌까지 함께 담아낼 수 있는 브랜드라 생각이 드는데 원단감, 디테일, 막 작은 포켓 여기저기 절개 만들기 어려울 제품인 건 알지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갖고 있었을 때 내 돈이 여기 쓰였구나 만족도가 높을 브랜드? 가격대는 어느 정도 있는 편이지만 지갑 여유가 되시는 분들 고프코어 힙 사랑하신다 하신다면 한 번쯤 시도해보실 만할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왑웍스라는 브랜드인데요. 힙한 브랜드들은 디테일이 많아서 비싼 편인데 얘는 너무 비싼 편이 아니라서 입문해보기, 도전해보기 좋겠다.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입진 않지만 디테일들이 많아서 마니아층이 있을 법한 브랜드. 워싱감 예쁘게 들어간 저 티셔츠도 예뻤고 품절인 제품이지만 립스톱 원단을 점점 에이징해서 입는 맛을 내주는 저거. Much later. 요번 룩북에서 다시 사용된 것 같은데 에이징된 게 훨씬 예쁘네. 캡슐 형식처럼 제품 바이 제품 드롭하는 편이라서 팔로우해주시면 소식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이거 발음 뭐 어떻게 하지? 인뮬. 인뮬? 아뮬? 에뮬. 무채색 베이스로 절개 디테일이 확실히 눈에 띄는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 브랜드가 굉장히 재밌었던 점은 스냅 버튼을 활용해서 다양한 실루엣으로 옷을 변화시켜주는데 이게 좀 참신한 맛도 있고 재밌더라고. 영상으로 굉장히 친절하게 다 보여줘. 그거 알지? 뭔가 세고 친절하지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의 브랜드가 친절하면 괜히 한번 눈에 가거든. 상의, 하의, 베스트까지 다양한 제품군에서 이 스냅 버튼 디테일을 활용하니까 이런 조립식 옷 좋아하시는 분들 시도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Stalkers. 다음은 사이드 서비스. 고프코어 무드에서 힙한 룩 즐기시는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았어요. 톤온톤 배색이 들어가주는데 절개 디테일이 굉장히 예쁘게 깔끔하게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 모자 캡 부분, 조이는 부분 다양한 부분에서 신경 많이 써주신 것 같아서 제품이 실물로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알려드리는 제 꿀팁은 내가 익숙하지 않은 브랜드의 옷을 좀 접했을 땐 인스타 태그댐에 가보시면 코디를 다양하게 볼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진짜 이 옷이 내가 어울릴지 말지 옷은 괜찮은지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성분들이 이렇게 오버하게 입어주는 착샷도 있어서 나도 가능하겠다 싶었습니다. Stalkers. 다음은 하이잭이라는 브랜드인데요. 힙하고 스트릿한 무드인데 리워크를 너무 잘해. 바지 디테일 보세요. 너무 예쁘지 않아? 롱슬리브도 저 타이다이 먹인 게 너무 예쁘게 먹었어. 그리고 추가적으로 재밌었던 아이템이 있다면 후드 티셔츠 그리고 요거랑 좀 매칭되는 원단에 신발 밑창과 요 젤지를 사용한 가방. 독특하고 유니크한 아이템들 사시는 분들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올리 스웻팬츠. 브랜드 이름처럼 스웻팬츠가 주력 상품인 브랜드 같아요. 사실 저는 이미 구매해서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웻팬츠 실루엣이 아닌 되게 독특하고 과장되고 길고 이 피팅감이 너무 예쁜 거야. 스웻팬츠 힙한 코디에 자주 쓰이는데 좀 유니크하고 독특한 튜닝 팬츠 하나 원하신다면 꼭 한번 입어보세요. Stalkers. 다음은 제가 제품을 갖고 있는 브랜드죠. 루트무브. 개인적으로 접해본 브랜드이니만큼 탄탄한 원단감 그리고 워싱 디테일 느낌을 잘 살리는 브랜드라 생각을 합니다. 더티 워싱 데님 카고 팬츠는 저도 좀 잘 입고 댕기고 있어서 힙한 그런지한 무드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맛봐보세요. 새로 나온 맨투맨 제품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장바구니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I don't wanna sell, IDWS. 웨어러블한 디테일에 힙한 옷들이 있는 브랜드라 생각을 하는데 그중 제 눈에 띈 거는 저 롱슬리브 같은 후드? 워싱된 느낌도 좋았는데 동일한 원단을 아플리케처럼 딱 얹는 거. 그래서 이게 잘 보일 듯 말 듯 하지만 나만 아는 그런 디테일? 이런 거 나 좋아하거든. 브랜드 스타일링도 좀 힙하고 과감하게 디테일도 워싱 빡! 턱 디테일도 과감하게 그래서 좀 남들과 겹치지 않은 유니크한 아이템 찾기 좋을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아우터 제품들에는 리벳 디테일 많이 쓰더라고. 그리고 이 패딩 같은 이 가방? 너무 예쁜 것 같네요.
Stalkers. 마지막 브랜드는 노트라트스. 아니, 내가 이 티셔츠를 놓쳤다니. 내 여름 어디 갔나? 돌려줘. 아, 미리 하나 쟁여놓을까요? 멋진감이 은은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약간 덩어리 돼서 렉렉 빠져있는 느낌도 좋았고, 디스트로이드 디테일 그리고 프린팅까지 마음에 드는 더 티셔츠를 왜 지금 봤을까? 카고 팬츠랑 딱 입어줬으면 예뻤겠다. 룩북도 꽤나 감성지게 찍고 계시고,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티셔츠는 하나 사봐야겠다. 안 되겠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최근 눈팅 중인 힙하고 스트릿한 무드의 새로운 브랜드 탐방편을 보고 오셨는데요. 아무래도 옷은 취향이기 때문에 힙한, 스트릿한 브랜드를 별로 좋아하시지 않은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영상은 우리나라 브랜드들 오고 잘한다! 이런 응원한다! 라는 느낌으로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좀 깔끔한 무드, 에스닉한 무드, 그런 브랜드도 얼추 모이면 브랜드 탐방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여러분들도 혹시 좋은 브랜드 알고 계신다면 우리 나눠 먹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안녕!